여러분, 성인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오야야, 지서아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성이가 어떤 이야기거리로 들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북한의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싹싹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북한의 연애랑 나만의 연애가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진짜, 대한민국 연애는 정말 풀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이 조금 좀 다르냐면, 대한민국 연애는 진짜, 아무 데서나 이제 그 스킨십 표현 같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킨십을 하더라도, 공공장소를 안 가리고 막 하잖아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게 제일 놀랬어요. 성애는 살면서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따, 진짜. 아, 쪼매란 것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입술 쩍쩍쩍쩍쩍쩍쩍쩍. 지하철에서 애정 표현을 하고, 아니, 무슨 길거리에서도 쩍쩍쩍쩍 애정 표현을 하고, 아, 나 진짜 그거 부끄러워서 진짜 엄청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성인은. 지금 별로 부끄럽지 않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삼다수물 한 모금 하고 이야기 드리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좋다. 역시 물은 한라산 삼다수네요. 제주도 한라산 삼다수.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북한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니 뭐니 해도 연애라고 하면은 서로의 이성이 만나가지고 좀뭐 짜릿함이라던가, 그리고 뭐 서로의 그 느껴보는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북한에는 일단은 사랑을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시대마다 다릅니다. 세대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시그시 다른 게 사랑이에요. 아, 진짜.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조그만 가시나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성희도 이제는 올해는 나이를 먹었거든요. 26살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연애에 대해서 수다 떠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성의도 어느덧 성의는 훌쩍 넘었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 때그 연애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가 21살에 동갑내기로 만나가지고 저를 낳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한 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품속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크면서 알았어요. 왜냐면 학교 가면은 다 우리 어머니보다도 다뭐 5살, 10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학부형회라고 할때 이제 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제일 피부도 제일 하얗고, 그리고 치아도 진짜 예쁘고, 그리고 눈도 동글동글하고, 얼굴도 계란형이고, 키도 한158 정도 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근데 몸도 되게 약하거든요. 진짜 되게 말랐어요. 근데 진짜 뭐 메이크업을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눈썹 하나, 립스틱 하나면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늘상 어머니가 화장하는 걸 엄청 단속했어요. 메이크업을 하는 걸. 제발 하지 말라고 막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더럽고, 노는 게 너무 더럽고 측살해가지고 더러워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북한에서 이제 연지라고 하거든요. 립스틱을. 구홍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빨간색 이런 걸안 바르고 그냥 요런 약간 버건디 색 같은 거 그냥 살짝 바르고 그냥 눈썹 하나만 그려도 우리 동네에서는 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보고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 왜 아빠랑 살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너희 아빠랑 너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남자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정말 그 학교에서 짱이란 짱 애들은 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뭐 이렇게 청혼도 하고 그리고 막 사귀자고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아 우리 아버지가 시큰둥하게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학교 때는 그렇게 막 짱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약간 좀 왕따? 왕따를 당했대요, 아빠가. 근데 우리 아빠가 어떻게 그런 연기에, 어? 그래도 북한, 고등학교에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응? 얼짱이라는 여자를 꼬셨냐? 정말 정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우리 어머니 연애서 이야기랑 그리고 우리 학교 내에서 이런 그 연애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먼저 일단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북한에는 이제 17살이면 다 인민군대에 가요. 근데 그 인민군대에 갈때 우리 어머니는 나이 때는 18살, 뭐 17, 18때 갔는데 지금은 19, 20살이면 군대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어머니를 정말 쫓아다니는 애들은 이제 좀 약간 똑똑하고 약간 좀 학교에서 조금 좀날좀 뭐라고 이제 짱이다 이런 애들은 이제 다 군대에 뽑혀갔어요. 근데 이제 다 군대에 뽑혀가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키가 180 넘어요. 185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꺽다리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별명이 꺽다리예요. 너무 키가 커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우리 어머니 주위에서 맴돌던 남자애들이 다 군대 간 틈을 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매일매일 찾아갔대요. 대문 밖에서 계속. 우리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뽀꾸 뽀꾸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봤다가 아니면 짹짹짹짹 이런 새소리를 냈다가 이러면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들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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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대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막 다른 애들은 선물 같은 거막 거울 그러고 이제 막뭐 무슨 책뭐 양말, 뭐티 이런 걸 이렇게 선물로 남자애들이 사준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우리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 벌을 쳤대요. 그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중조 할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벌을 이렇게 쳤는데 이제 그 꿀이 그 벌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밀에 이제 꿀이 이렇게 뚝뚝뚝뚝 벌들이 꿀을 물어다가 넣는 이런 그밀 같은 게 있잖아요. 밀집, 밀집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에, 진짜 거기에 꿀이 꽉 차있는 거를 이제 계속 절반씩 이렇게 뜯어다가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를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넣고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계속 줬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딱 봤는데 키 크다는 남자애가 자꾸 자기 집 앞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 좀 모조리 같은 새끼였지 자꾸 이랬대요. 너무 아, 시키 모조리 같은 게왜 자꾸 오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 5번, 10번 그렇게 계속 오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멋있어 보이더래. 그리고 진짜 여자는 약간 좀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철회해 보이고. 그래서 아, 나이 남자한테 계속 이렇게 막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순간에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차츰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비오나 눈이 오나 해 뜨나 매일 그 벌집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야 이거 야 나올 이거 먹자 이렇게 뻑꾹 소리 한세번 내면 우리 어머니 또 옷을 입고 나온대요. 그러면 그 벌집을 둘이서 쭉쭉쭉쭉 빨아먹으면서 연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순수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덧 이제 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형제가 한열 형제인데 형제가 10명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막내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48에 봤대요. 네, 48살에 봤는데, 48인가 50살인가 아마 그때 봤는데, 진짜 우리 그 큰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제일 맏오빠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그 결혼을 하고 와이프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우리 그 와이프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안고 있대요. 금방 낳더래요. 그래서 엄마 얘는 누구야? 이러니까 딱 있더니 우리 어머니 그 할머니가 네 동생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큰아버지가 그토록 경악을 지렸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가 빨리 결혼하게 된 계기는 한 연애를 한 2년 동안 했대요. 연애를 2년 동안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나는 빨리 우리 막내딸이 시집 가는 거 보고 싶다고 해서 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 일을 열심히 잘했대요. 우리 할아버지는 농사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 딸은 쟤랑 살면은 진짜 행복하게 잘살수 있겠구나. 술을 안 마시니까 우리 딸이 엄청 예뻐하겠구나. 이걸 하시고 딱 승낙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21살에 결혼을 해서, 그리고 이제 22살에 저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23살에 저를 낳고요. 그래서 선미는 이 세상의 햇빛을 쫙 보면서, 자본주의 사상이 꽉 틀어, 꽉 머리에 들어차면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좋아하면서, 탈북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지금 연애 스타일은 어떠냐?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진짜 90년대, 80년대보다 연애가 확 바뀌었어요. 진짜. 완전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우리 양강도 회산 국경지대 쪽에서는 외부로부터 이제 녹화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뭐 중국 드라마, 인도, 다 들어와요. 못 보는 게 없어. 근데 돈만 있으면 다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통해서 아, 세계는 이렇게 사는구나. 저 나라 문화는 어떻구나.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이렇구나. 같은 민족 대한민국 문화가 이렇게 핸드폰을 쓰면서 잘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지금 세대 청년들은 많이 마인드가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연애도 옛날에는 숨어서 아니 송이동무, 나랑 내 보기는 너가 좋으니까 너 보기는 내가 어떻니?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송이야, 네 보기 내 어떻니? 내 보기 네 좋다. 이런 시대 아니에요. 갔어, 한물 갔어. 옛날, 그건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7년도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학생이라서 연애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요즘 2010년 이후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대한민국 드라마를 봐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이제 연애를 하잖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청년들은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손도 못 잡고 가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손 잡고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할걸다 해요. 할걸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끼리 머다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어요. 야, 어느 학급에 걔는 진짜 잘생겼더라. 이러면 야, 니랑 엮어라 엮어라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연애에 대해서 이제 밀어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 짝이 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내 친구 주변에 다 짝인데 내가 짝이 없어. 그러면 나보고 물어봐요. 야, 너 좋아하는 애 있냐? 마음에 드는 애는 있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표현을 하면 안 돼. 아, 난쟤 좋다 이러면 안 돼. 없어? 시크하게. 없어?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야, 한명 만나봐라. 야, 나는 걔 좋더라. 걔 좋더라. 이렇게 추천해요. 니들이 좋아서 뭔데 내가 좋아야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스킨십 표현합니다. 부모님들 앞에서도 손도 잡고 팔짱도 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집 부모들은 이래요. 자기 딸 보고 아우 쟤 좋단다 어찌나 아 우리 때는 저렇게 연애를 안 했는데 지금 가나들은 무슨 가나들인지 저렇게 대놓고 한다니까 아, 아무튼 지금 조그만 가나들은 발그라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연애는 신식 연애, CNC 연애, 컴퓨터 최첨단 시대 연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나 북한 청년들은 말입니다. 아 너무 좀 심했나? 아무튼 그렇게 연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연애를 막 옛날에는 아 그나마 또한 2010년도 정도에는 막뭐 잔디밭 그리고 막뭐 시골에 있는 애들은 막 옥수수밭 이런 데 갔는데 지금은 이제 평양 쪽에는 이제 대동강 유보더라 이제 개성공원 놀뭐 만경대 유의장 뭐 릉다 뭐 유원지 이런 데 이제 데이트 필수 코스로 잡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해상 같은 데는 이제 뭐 동상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컴컴한 쪽?
그런 데를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골 쪽에는 이제 감자밭보다는 옥수수밭 아니면 그 수수밭 그런 데를 되게 선호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연애하기 좋은 코스가 이제 시골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스냐면 알려줄까? 그럼 알려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직도 옥수수밭 돼서 한답니다. 네, 아직도 연애는 옥수수밭 돼서 그냥 쭉 진행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북한의 지방 진짜 천리 뭐 이렇게 이런 뭐 만약에 강원도 홍천이라면 홍천이 서울보다는 약간 좀 농촌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근데 농촌이라도 거기에는 정말 서울이랑 똑같이 막 아파트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다 똑같잖아요. 근데 북한은 안 그래요. 북한에는 시골마다 따로 있어가지고 네, 아이구나. 시골은 아직 발전이 안 돼가지고 나뭐 시내 그 뭐야 도시 애들은 북한에서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까까오라고 하거든요. 까까오를 먹을 때 시골 애들은 얼음을 먹고 찬물을 냉수를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시골과 도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성의가 너무 뜬금없죠? 성의가 영상이 너무 길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다음 주제로 또 돌아올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 구독 꾹꾹! 추천 추천 꾹꾹! 취소 취소 안 됩니다. 우야야 취소하기만 해봐라. 내 말이 경사진이 갈비 때 순서 바뀐다. 응?